안녕하세요. 개고양이 동종요법 육아백과의 수의사 양찬윤입니다. 오늘은 만성췌장염에 의해 식욕부진과 활력저하, 수술이 필요한 심한 고관절탈구와 슬개골탈구에 의해 불편한 걸음걸이를 보이는 루시의 동종요법 치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루시는 체구가 작고 살짝 비만이 의심되는 4살 된 강아지인데요. 약 3년 전부터 의심되던 췌장염이 최근에 확진된 후 식이 조절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좋아지지 않아 동종요법 치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 루시는 췌장의 특이적 리파아제 수치를 보는 CPL 검사에서 수치가 314로 높게 나와 췌장염이 확진되었고, 이후 일주일에 두 번씩 수액을 맞고 3주 동안 식이 조절을 했는데도 수치가 751로 오히려 더 높아져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모발 검사에서는 칼슘, 나트륨, 칼륨, 아연, 요오드 같은 필수 미네랄이 결핍되고 구리가 과다하게 검출되었으며 독성 중금속인 수은과 비소가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밥은 하루 3번, 일반 습식 사료에 물 30ml를 부어 체중 감량용 처방 사료와 함께 먹었으며, 육류와 생선류의 간식을 좋아해 매일 칭찬용 간식 5개와 소고기 10g을 추가로 먹었습니다. 또 음수량은 하루 3번 사료에 섞어주는 물 90ml와 고깃국물, 산양유 20ml를 포함해 하루 총 100에서 120ml의 수분을 섭취하고 있었고요.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잠만 잤으며 하루에 두세 번씩 변을 봤습니다. 루시는 의심이 많고 예민하며 고집이 세고 겁이 많았는데요.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동종요법 치료 방향을 잡았습니다. 루시의 췌장염 원인은 과도한 육류 위주의 식이와 음수량 부족으로 보였는데요. 가족분들은 루시가 적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일일 섭취량은 적정 섭취량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체중 감량용 처방 사료 외에도 일반 습식 사료와 고기 간식 등 열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고 있었고, 운동 부족으로 칼로리 소모량이 적어서 과체중과 췌장염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췌장염 치료와 체중 조절을 위해 일단은 간식을 모두 끊고 처방식만 급여하는 것으로 식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 산양유나 고기국물을 먹고 맛있는 음식에 물을 타서 섭취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방식의 음수량 섭취는 췌장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주지 않으면 일반 물을 먹지 않게 되어 탈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부족한 음수량을 채우기 위해 강제급수를 시도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물에 대한 거부감이 가중되게 되는데요. 반려동물의 자발적인 음수 섭취량을 늘리고 췌장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길들여졌던 식습관을 과감하게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산양유와 고기국물은 중단하고 일반 물만 주시되 사료와 따로 구분해서 주시는 것으로 급여 방식을 바꿨습니다. 또 루시의 고관절 탈구 및 이형성, 슬개골 탈구의 원인은 유전과 과체중, 필수 미네랄 부족 및 과도하게 축적된 독성 중금속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데요. 필수 미네랄인 구리 함량이 높아지면 아연이 결핍되고, 아연이 결핍되면 비소과잉이와 고관절 탈구 및 이형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C의 흡수가 저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루시의 성격과 증상 양상을 토대로 마이아짐과 킹덤, 체질을 분석한 후 췌장과 고관절 치료에 효과적이고 체내에 축적된 구리와 비소, 수은을 제거해주며 아연과 비타민C를 보충해주는 동종요법 약물을 처방했고요. 식이와 음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가족분들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소와 수은에 노출되지 않도록 산책할 때는 입으로 땅을 훑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오염된 해산물이나 생선,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피부연고, 질 낮은 사료나 간식은 최대한 피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동종요법 치료를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나자 751이던 CPL 수치가 264로 떨어지고 식욕도 많이 회복했으며, 두 달째가 되자 30으로 매우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고요. 고관절의 통증도 줄어들어 예전보다 많이 활달해지고 움직임도 많아졌으며 보행 상태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췌장염은 동종요법 치료도 중요하지만 식이조절이 병행되어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인데요. 루시의 경우 가족분들이 식이와 음수량 조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셨기 때문에 더 빠르게 동종요법 치료의 효과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루시처럼 동종요법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링크된 동종요법 진료 예약 절차를 읽어보신 후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루시의 동종요법 치료 사례가 여러분의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